천대종산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방역사각지대 노인 소외계층에게 코로나19 예방물품과 방안용품을 전하는 등 서른 번째 행복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부산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백마고지참전전후회 등에 방역물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구강 스프레이와 덴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 세정제, 여성 청결제, 고급 물티슈와 짜장떡볶이, 손난로, 의류, 기모 레깅스, 장갑 등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기업 스킨천사는 미혼모 가정 등 아기를 양육하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해 기초 화장품 1억 원 상당을 나누며 하나 되기에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내일 북한 이탈 주민과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지파축 나눔 행사를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초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